皆さん、こんにちは。私はユーリと申します。私は毎日私の日記を書いているんです。今日も私の YouTube のチャンネルの登録お願いいたします。こんにちは、ユーリ입니다。ね、오늘도일본의일기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제목은 모임 즈도이 망년의 전날 기뻐서 쓴 일기가 되겠습니다. 하이, 네, 今日は 크리스마스 노 이브 노 히 데스. 12月 24日. でもこの日記は11月 29日 노 日記 데스. 자, 일본어 읽기 해보겠습니다. 니혼고 니끼. 1번. 내일은 모임이 있다. 아시타 즈도이가 아르. 2번. 오늘 퇴근길에 미용실에 가야겠다. 교 가이리미치니 미용실에 입구 요때이다. 3번. 모임에서 먹을 음식은 족발과 칼국수이다. 즈도이노 토끼 타베루 요리와 돈소쿠토 칼국수 데아르. 4번 나는 그 음식들을 좋아한다. 와타시와 소노 요리가 스키다. 네, 제가 좋아하는 족발과 칼국수, 돈소쿠 또 칼국수와 칸고쿠시키 노 우동 데스. 족발모 오이시이 데스. 자, 일본어 니키 모 이치도 하지마리마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시타 즈도이가 저도 코스리가 아직 잘안 나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뭐 이지도 아시타 쯔도잉가 아루 교 가이리 미치니 비오시스니 입구 요테이다. 쯔도이노 토끼 타베루 요리와 돈소쿠토 칼국수 데아루. 와타시와 소노 요리가 스키다.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일본어 문법 조금 적어보았습니다. 조금 더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네, 왼쪽 거 보시면 됩니다. 일본어 문법 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이네요. 발음만 해보겠습니다. 글씨 적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아, 조금 설명도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와타쿠시 보쿠 오레 와레와레 네. 제가 발음을 이제 오늘부터 한글 적는 발음을 적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24회 정도까지 적었으니까 오늘부터는 그거 적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하겠습니다. 안았다. 예, 안았다가 우리도 대화 나눌 때, 우리는 너라고 쓰나요? 보통 여기 일본에서는 부부 관계라든지 남녀 커플이라든지 이런 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이드니까 손님한테 안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잘안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저한테 안았다라고 이렇게 안 부르셨고. 안았다라고 왠지 손님이 저를 부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뉘앙스가 약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김이, 김이, 오마에, 오마에. 아, 저기, 제가 일본 히라가나는 적었습니다. 일본은 히라가나, 가타카나 외에도 한자가 또 있어서 한자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카레, 카레, 카레시, 카레시. 카노조, 카노조. 네, 잠깐만요. 네, 마지막 세 줄 남아 있습니다. 코노카타, 코노카타. 코노히토, 코노히토. 코이츠, 코이츠. 코이츠는 많이 쓰면 안 되겠죠. 소노카타, 소노카타. 소노히토, 소노히토. 소이츠, 소이츠. 도노가타, 도노가타. 도나타 많이 사용합니다. 도노가타 보다 도나타 사마 데스카 이런 식으로. 예. 도노히토, 도노히토. 예, 도노히토에 해당되는 것은 또 다레가 되겠습니다. 다레 데스카. 도이츠, 도이츠. 도이츠라는 발음이 제가 잘못했는지 왠지 독일어 발음 것이 똑같네요. 네, 오늘도 이상으로 일본어 일기와 일본어 문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나상, 크리스마스 이브, 이러이러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도로쿠, 와타시노 채널의 도로쿠, 요로시쿠 오네가이타시마스. 감사합니다.